안녕하세요. 사랑바달부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찬송 다섯 번째로 나 위하여 십자가의 묵상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제법 길게 여겨졌으나 나의 삶을 돌아보니 꿈을 꾼듯 지나온 세월이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슴에 가득히 밀려옵니다. 1절 찬송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어둠과 죄와 버텨며 고통의 삶을 살아가던 나의 삶이 잃었던 생명을 찾아 하나님의 빛과 사랑의 동산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우상신들을 섬기던 그 삶으로부터 돌아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졸리기도 한 사람의 연약함도 함께 지니신 분이십니다. 빛과 사랑이신 예수님은 어둠과 죄로 물든 세상과 다름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치욱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를 상하시고 피와 물을 쏟고 죽으신 분입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평화와 자유를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죄 많은 이 땅에서 살아오며 받은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2절 찬송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그분의 영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의 위로자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므로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보내주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을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세상은 언제나 요란하고 온갖 폭풍이 쉬지 않고 불어닥칩니다. 기후변화로, 팬데믹으로 오늘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수 없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진 듯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경주를 다 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우시고 그분의 굳센 오른팔로 믿는 자를 온갖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맡기신 선한 싸움을 악한 영들과 싸우며 그들의 공격을 주님과 함께 물리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어 주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빛을 세상에 나타내시며 밝혀주실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아멘. 나는 죄로 물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므로 나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주님의 선한 것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남은 시간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나의 뜻대로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분을 아껴 게으름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며 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늘 기뻐하고 고통과 환난 중에 인내하며 쉬지 말고 절박하게 기도하며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땅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회개할 일이 있으면 그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며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바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능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덮지도 차지도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게으름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먼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바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